그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걸 살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라고요. 네.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해주는 상속용 자산들. 이 둘로 가는 부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할 거라는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돈 많은 세대니까요. 이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자산이 풀리거나 유동화되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로 갈 거다? 부동산 가죠. 부동산 하죠. 이분들은 주식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잉남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경제 전망부터 앞으로 어떤 투자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에 그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좀 방향성도 좀 보이는 듯한 느낌도 막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거시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보다 더 좋다. 올해 저도 뭐 경기를 좋게 본 사람이지만 그 우리 머니 트렌드에서 올해 좋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더 좋다. 특히 수출이 저희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한두 품목 제외하고는 수출이 죄다 지금 플러스가 돌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되는 순간 그 돈이 결국은 이제 투자라든가 고용의 형태로 국내에 돌기 때문에 또 정부 세금도 이제 법인세 지금 안 거친 것들도 또 앞으로는 잘 거칠 가능성도 높고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저는 강하다. 아,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올해 되게 심하다. 숫자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좋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수입을 해주는 국가의 경제도 좀 좋아져야지만 되는 건지. 네, 그렇죠. 뭐 네. 특히 미국, 유럽 쪽이 좋고 일본도 좋으니까 중국 빼고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중 수출은 뭐 희망이 별로 없고 대미국, 대유럽, 뭐 대남미. 아니면 아세안이 이제 제일 그중에서는 좀 처지긴 하네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선진국 해양 수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앞으로도 꺾일 가능성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안 보인다. 하반기에 아마 역대 수출 최고액을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요즘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유럽도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약간 좀 반등해서 그런 건가요?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뭐랄까요 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도 인하했으니까 여기 경기 부양하는 것도 거기도 있고 하니까 유럽 경제야 뭐 원래 좋은 쪽도 나쁜 적도 없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내내 네. 제로 성장 중인데 네. 그래도 금리 인하하니까 올해 되게 전망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라도 도와주니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정도지 뭐 유럽에 대해서는 큰 기대 없고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건 미국 경제의 성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좀 잘 되면서 네, 그렇죠. 빠르게 좀 예상보다 좀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럽도 금리 내리고 이제 캐나다도 금리 내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부양책으로 내린다 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금리를 정책을 결정할 때 중앙은행들은 그 중립금리라는 걸 많이 봅니다. 중립금리 네. 또는 균형금리라는 걸 보는데 이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 물가 이렇게 지표들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균형금리도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반대로 올라가니까 그죠? 아. 물가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면 균형금리라는 것도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빨리 안정된 나라일수록 금리를 인하할 여력들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한때 유럽에 막 물가가 엄청 높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정이 좀 됐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 차질이 일단 러우 전쟁 뭐 2년 반이 지금 돼가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미국산 셰일 오일도 많이 수입하고 러시아산 원유도 알게 모르게 다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든가 오일에 대한 수요가 불균형이 많이 안정되고 개선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지금 압박을 받고 어차피 미국보다 성장률도 굉장히 낮으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종합돼서 유럽의 금리 인하로 또는 캐나다의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뭐 기축 통화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 뭐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뭐 아주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네, 두 나라 경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죠. 네, 거기는 이렇게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는 건지 늘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 아니, 우리도 먼저 내린 적도 있으니까. 예, 그 아. 캐나다가 저희들끼리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다. 제가 이렇게 종종 호주일 수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두 나라가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뭐 12개 나라 이런 나라들의 통합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국가, 네. 인구 3천만짜리 나라의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러면서 선진국, 그리고 이 나라 화폐의 가치가 더블 아니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호주 달러랑 캐나다 달러 가치가 제일 폭락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캐나다랑 호주 달러 가치가 또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랑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뭐 G7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만 호주나 한국은 G7 개편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갈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G10을 만들면 거의 들어갈 나라들이라고 보면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금리 동향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세계 경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내수는 작고 네. 세 나라 다 모두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선진국이고 특히 관광 비중 높은 호주, 광물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캐나다, 목재 삼림,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 수출하고 있는 한국. 수출 주요 품목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나라들의 경제 구조는 해외 여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들 경제 여건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환율 희생하고 금리 내리면 되는. 어차피 자기 통화는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뭐 1,400원이나 1,450원이나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1,080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네. 300원 올랐는데 400원 오르면 왜 나라가 망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1,480원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환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so what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럼 한국도 뭐 캐나다처럼 먼저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7월 11일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금통위하는 날인데 빨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 아까 수출은 좀 잘 된다 그러지만 내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그 카드론 대출이 네. 40조를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엄청 높은 대출인데 네, 악성인 건데 어찌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대출이 계속 2금융권에서 아무튼 계속 대출이 마이너스 나면서 1금융권에서는 이제 정책 자금 이런 거 대출 위주로 나가지만 거기서 이제 밀려나신 분들은 카드론으로 가는 중 이잖아요. 네. 그 다음은 뭐 사금융 가겠죠. 네. 예, 그렇게 되다가 이제 2002년에 우리나라 망할 뻔했잖아요. 카드 위기.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우리나라 내수 경기의 지금 건전성이 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이렇게 후폭풍이 가계대출까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좀 시급하다. GDP 성장률 뭐 이런 건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 쪽에서 많이 안 좋은 게 뭐 수출이 상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은 엄청 힘든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되는 힘든 거군요.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또 주가 오르는 거 수출 기업들의 어떤 성과 개선에 혜택이라도 볼 텐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밀려서 카드론 대출받으시러 가는 분이 얼마나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까? 뭐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수출 잘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주식시장은 소액 개미들도 많지만 결국 그 시장 주식시장의 주류는 큰손이잖아요. 큰손분들은 지금 너무 좋겠죠. 금리도 괜찮고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요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뚜렷하니까 그럼 뭐 부유하신 분들은 뭘 해도 되는 해종을 해요. 아, 그럼 제가 그 대표님 그 채널 가서 영상 보니까 그 뭐 금 달러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금이나 달러를 그렇게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싸니까 저는 많이 처분하긴 했는데 가격의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 우리나라 국내에 굳이 살고 싶은 게 있으면 파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 그 서둘러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야 이제 우리 국내 자산 중에 매력 있다고 느낀 자산을 사느라고 판 거고 우리 국내 자산이 이제 가격도 다 오르고 해서 매력이 없다 싶으면 금이나 달러를 꼭 지금 그렇게 굳이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는 전 잘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라는 건 결국 환율의 변동성은 약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금도 또 달러로 표시돼서 거래되는 자산이니까 큰 범위로 보면 달러인데 네. 그렇게 뭐 크게 환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기껏해야 1,300원 초반 정도 레벨로 좀 보이는데 굳이 뭐 서둘러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더군다나 지금 달러 자산 수익률도 그렇게 좋은데 굳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금 가격 자체가 막 이렇게 변동된다거나 금 가격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럴 확률은 뭐 당장은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빠지겠죠. 그런데 네. 중국이 변심하겠나? 중국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금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 3천억 불을 유럽이랑 미국이 동결하는 거 보고 또 그 돈 중에 일부를 지금 우크라이나 주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건 뭐 외환 보유고라는 게 만일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이었는데 이걸 뺏긴 것
또 모자라서 적국에게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중국이 다음은 내 차례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만 침공 생각이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말하는 거 보면 대만 침공 할 것 같잖아요. 아니 또는 하려고, 위협이라도 하려고 분위기라도 잡겠죠. 뭐 이제 대내적인 요구겠죠. 쇼비니즘적인 요구고. 그래서 뭐 중국은 하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미래에 뭐 10년 내 5년 내에 어떤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외환 보유고 동결될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장 피하는 쉬운 방법이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금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8개월 연속 중국이 금을 계속 사다가 지난 5월 달에 잠깐 중단하니까 조정받더라고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또 가격 조정받으면 또 싸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제 금의 방향이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전쟁 대비 를 한다고 치면 뭐그 뭐 전쟁까지는 몰라도 이제 뭐 있으니까 만일을 대비해라고 네. 하죠. 아,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금 가격의 어떤 향방이 하향일 가능성은 뭐 아주 높진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예금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금을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네, 우리나라에 또 금 상품 좋은 게 많으니까 KLX 금 현물이라는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 또 비과세 혜택도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찌됐든 간에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 가격 그렇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는 그냥 환율이니까.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쨌든 또 다시 1,400원 막 도달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떤 수출에 도움도 되고 수출도 하니까. 도움이 되지만 실질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 상승하면 뭐 물론 사람들은 힘들어지지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질금리 레벨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렇죠. 금리 부담을 그렇죠.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만약 가산돼 그러면 좋겠죠. 거기다 이제 수출은 뭐 당연히 좋은 거. 삼성전자가 뭐 환율 100원 오르면 이익이 10조 더 나네 그러잖아요. 네. 뭐 작년 재작년 대비 지금 삼성전자가 느끼는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돈 들고 물론 미국도 투자하겠지만 국내에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평택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좋은 게 대외 채권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대외 채권 잔고가 한 8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 1,000조가 넘죠.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리가 국민연금이랑 KIC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하면 예, 원화 표시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 환율 더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달러 좀 팔아가지고 국내에 저평가된 자산을 사면 이게 수익률을 또 양쪽에서 계산시킬 수 있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오르면 좋아요. 아, 예전에는 환율 오르고 그러면 막 걱정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는 청자가 하더라고요. 사실상 소규모 아베노믹스 중이죠. 아베노믹스 나고 네. 일본 좋아지는 거 봤잖아요. 뭘 그렇게 겁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환율 1,400원 너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 편만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떤 면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나쁘다고 그러시는지를 저를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어쨌든 수입 물가는 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 좀 깨고 내려가려고 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환율이 높은 거는 또 이게 또 양극화로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제 서민은 힘들지만 또 약간 좀 자산이 있는 곳들은 또 좋아지네. 아니요. 그런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환율 높아지면 서민이 좋죠. 좋아져요.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좋다고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도 이게 뭐 자산을 살려고 빚을 진 게 아니라 그냥 막 생활비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아예 금융기관 접근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채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카드 쪽 아니고는 신용대출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담보인데 네. 뭐 인플레가 나고 실질금리가 내려가요. 그럼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따로 틀어주잖아요. 인플레가 네. 나면. 일본이 그래서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나라도 국가 부채 250% 나란데 왜 저렇게 경기가 좋고 일본 여행해보신 분들 다 느끼지 않으세요? 야 이거 우리 한 20년 전에 한국 같다. 그렇죠. 흥청망청 흥청망청 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 어깨가 붐붐붐 하잖아요. 왜 그럴까? 거의 다 부채 부담이 사라지고 소득 전망이 개선되고 기업들 실적 좋아지면서 고용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 130조 그랬다가 180조가 되고 이제 200조가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의 일단 대출 회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내수가 안 좋은 거니까 정부가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도 내리고 실질적인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도 줄어드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정을 풀어야만 경기 부양이 아니고 환율을 올리는 것도 경기 부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을 이제 뭐 다시 뭐 1200원, 1100원대로 막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안 갈 확률도 높겠네. 이게 뭐 미국 마음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가 좀 더 개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지금도 개입 엄청 있잖아요. 하는데요. 예, 몇천억 불 썼는데요. 네. 작년 올해 사이에. 뭐 개입을 해서 환율을 떨어뜨리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 환율의 급등을 억제해서 환율을 안정시키자 정도의 개입인 저는 뭐 찬성인데 네. 1200원을 왜 갖다 놔야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아. 미국의 금리가 네. 5.5에서 인하될 것 같지도 않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도와서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그러니까요. 빨려 들어가 달러 강세인 건데 그게 우리가 못해서 달러 강세인 게 아니고 미국이 잘해서 달러 강세인데 우리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우린 인구가 줄고 미국은 지금 이민자들 때문에 매년 인구가 1% 2%씩 느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뭐 이상한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네. 그 주자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다 네. 그러면서 우리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은 이제 내수를 버리자는 생각이시겠죠. 내수를 왜 버려야 돼요? 지금 안 좋은데 왜 내수를 네. 버리려는 그런 정책들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번 싹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청산론자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경제학자로 쳐주지 않는 부류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종교인들이죠. 한번 이제 뭐 네, 시작하자. 네, 리셋 버튼 누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뭐 옛날 코뮤니스트들도 그랬고. 네, 뭐 경제학계에도 양극단에 청산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일본 경제도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엔화가 뭐 계속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엔화 투자해야지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엔화는 뭐 당분간 계속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저도 물려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뭐 860원인가 한번 바꾼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행 갔다 오는데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여행이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왜 엔 현금을 갖고 계시려고 하는지. 아, 일본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를 해야죠. 엔화 자산을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건데. 거기가 지금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찍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수출이 전고점 안 가서 기업 이익도 전고점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기업 이익이 매 분기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자사주를 사고 배당도 네. 주는 거거든요. 밸류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일본은 밸류업을 한 지 10년 넘었고 지금은 돈도 많으니까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결국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밸류업도 없고 기업 실적도 아직은 뭐 개선되는 면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주식시장 오르면 증자나 또 IPO나 냅다 때리는 공급과잉 시장에 대비해서 네. 일본은 그런 면에서 훨씬 우리보다 투자 여건이 좋잖아요. 일본 주식을 사야죠. 왜 N을 들고 있어요? 일본 주식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나쁘지 않은 구조일까요? 계속 좀만 기다리면 PER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 환율에서 우리 삼성전자만 좋다 생각하세요? 소니는 안 좋을까요? 다 좋겠죠. 도요타는 요새 뭐 도시바까지도 좋아하시는 게 보이는데 뭐 이건 왜 우리나라 수출주만 사야 되냐 이거죠. 달러 강세 혜택을 보는 게 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어쨌든 엔화 자체도 뭐 저가의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 70년대 이후 있겠다. 70년대 이후 최저 레벨이니까 70년대 그때 오일 쇼크 때 일본 경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네. 이후 아마 실질 가치 기준으로 역사상 최저니까 뭐 이건 늘 하는 이야기 한 3년에서 5년 보고 사야지. 자꾸 단타 치려고 그러지 말자. N은 그 정도 게임이다. 네. 이렇게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번에는 환율 조작국 그 리스트 예비 리스트만 올렸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일본도 환율 조작국 지정해가지고 또 팰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환율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길게 봐야지 자꾸 그걸 뭐 이게 800원인데 우리나라랑 일본 N 환율의 그 흐름은 아무도 안 보는 환율이고 미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차나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거지. 자꾸 우리나라 눈으로 보면 일본 투자하면 참 힘들죠. 그러면 지금은 뭐 금도 뭐 어쨌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엔화 자산도 사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고 저는 좋아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달러 사는 것도 나쁜 그게 올해 그래 강세장이라는 뜻이에요. 올해는 너무 단타 안 치고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하나 잡고 있으면 돈 버는 텐데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못 버는 이상한 상품들 사서 뭐 월 배당이 어쩌는 둥 뭐 있잖아 커버드 콜이 어떠는 둥 또 있다 그 일본의 달러 헤지 일본에서 맞아. 사는 미국 국채가 떴다는 둥 뭐 브라질 국채가 떴다는 둥 왜 자꾸 지금 올해는 직구 스트레이트 승부하면 돈 버는 텐데 안에 구조나 정말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잘 모르는 상품들을 그렇게 변화구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아니, 나스닥 100 사면 되지 무슨 뭐 커버드 콜에 뭘 왜 그런 거 왜 살라 그러냐는 거죠. 네. 상품 구조도 잘 모르면서 올해 같은 강세장에 모르면 그냥 인덱스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좋다 좋다고 하는 데들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괜히 뭐 이걸 막 꼬아가지고 여러 개 복잡하게 특히 단타하지 말자.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정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왜 해요? 올해는 매매할 이유가 잘 없는데 왜 자꾸 단타를 치냐고요. 좋은 거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예, 작년같이 장이 힘들 때야 단타 치는 거 뭐 이해하죠. 저는 그거 버는 것만큼 리밸런싱 하라 그랬다. 요걸 작년에 그렇게 먹었지만 네. 작년이야 약세장이고 힘든 장이니까 그래도 바닥 치고 올라오는 장이니 주식 좀 들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쪽이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바닥 치고 올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도 단타를 치냐고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절이 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들으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부동산이 제일 좋고요. 주식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부동산을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부동산 보유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집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 정도가 되겠죠. 그게 피크가 언젠지 아세요? 피크요? 네. 연령 피크가 75세입니다. 58년계띠가 올해 65세잖아요. 네. 10년간 주택 보유율이 더 오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산다. 예, 그 네. 노인분들이 이제 어떤 걸 살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살 거라고요. 네.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해주는 그렇죠. 상속용 자산들. 네. 이 둘로 가는 부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할 거라는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돈 많은 세대니까요. 이 양반들이 30살일 때 88올림픽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의 해 아니었습니까? 그때 또 시집장가 다 일찍 갔으니까. 네. 아마 그때 집 산 사람 일기 신도시 분양받으신 분들 다 부자 중산층을 만들고 있는 뼈대 등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면서 그중에 또 상위 20%는 대기업, 대노조, 대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연금도 잔뜩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그 돈 어디다 쓸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한 10년에 걸쳐 이제 75세 될 때까지 돈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주면서 증여하고 계시고. 자 이런 분들의 이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자산이 풀리거나 유동화되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로 갈 거다? 부동산 가죠. 부동산 하죠. 이분들은 주식에서 재미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식으로 보통은 잃으셨죠. 이제 80년대 뛰어들었다가 네. 89년이 1000포인트 찍고 네. 그때부터 10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시기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30대를 주식했다면 인생 망쳤던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은 또 바로 외환위기 이후에 그렇게 또 좋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부동산 살 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상위 20%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산시장은 여러분 죄송해요. 상위 50% 그러니까 중앙값에 계시는 분들의 선택은 자산시장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080의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을 상위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20%가 전체 자산 80% 돈의 8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데 그럼 상위 20% 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분들이냐 생각해보면 전문직군 교육 잘 받으신 분들 대기업 다니신 분들 이렇게 세 종류일 거 아니에요. 물론 금수저는 원래 잘 사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딱 정년을 퇴임할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기업들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연공서열이잖아. 그래서 입사 1년 차랑 30년 차 사이의 연봉 격차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나거든요. 근데 사실 50 넘어가서 60 넘어가신 분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50대 지점장님이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영업력 있으신 일부는 가능하지만 네. 나이 많다고 정말 그게 생산성이 높은가. 요즘 은행들 다 공대 뽑잖아. 그리고 은행 점포 다 1층 사라지고 인터넷 뱅킹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50대들이 나가고 60대가 은퇴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판관 비용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세이브되겠죠. 그 가장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회사가 현대차. 현대차는 2019년 판매량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수익은 역사상 최대치죠. 어디서 비용 관리가 가능했어요? 그 단순히 인건비가 줄어서 굉장히 줄었다. 지금 러시아 공장이랑 중국 공장 사실
사실상 문 닫은 상태인데도 네.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데가 거의 뭐 몇 불 받고 팔았잖아요. 중국도 지금 팔라고 그러고. 이게 현대차에게 질문이 하는 거죠. 도대체 현대차가 어떤 이유로 뭐 신차 베스트셀러 팔리는 것도 사실 별다른 게 없잖아요. 아니 뭐 잘 팔리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센세이셔널한 건 테슬라 모델 Y지. 어디 그 미국의 자동차 상위 랭킹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텔루라이드 뭐 하나 정도밖에 없잖아요. 제네시스 조금 팔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그건 럭셔리카 그레이드에서는 아직도 한 4등 정도니까 그렇죠. 렉서스한테 네.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정도에 불과하지.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비용 구조가 개선된 때문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의 임금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받고 나가면서 지르시는 거죠 이제. 나 여기 살아. 아니면 뭐 시집장 가가는 아들 딸들 며느리들 뭐 사위 올 때 아 나 여기 살아 이걸 시전할 분들은 이제 똘똘한 채로 가실 거고. 아니면 이제 시집장 가가는 아들 이미 있으면 이번에 정부에서 뭐 시집장 가갈 때 2억 5천까지 증여해 주는데 이제 그거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집을 사놨던 것 중에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한 30% 깎아서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근원이 어디냐 하고 하면 연공서열 시스템의 혜택을 본 수출 대기업 종사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혹은 가방 끊긴 분들 올해 은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분들의 돈이 제일 많이 갈 때는 부동산이지만 기업들 수익성 좋아지는 것도 무시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좀 나름 고용이 좀 많은 생산직들이 많은 그런 업종들은 혜택을 좀 많이 본다고 예, 그게 새 업종이죠.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행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한전을 비롯한 우리 그 유틸리티 업종 네. 제일 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의 투자 기회가 좀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력 요금 책임만 잘 받기면 한전이 탑픽인데 그건 뭐 우리가 모르니까 뭐 안 올리고 있지만 올리긴 올려야 되는 그런 뭐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비용 네. 구조만 보면 그렇다. 아, 그렇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예견된 어떤 뭐 미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근속자의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업종들이 정도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자녀들을 아직 결혼 안 시키신 분들은 며느리든 사위가 집에 올 거를 되게 걱정해서 좋은 집을 되게 얻으시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뭐. 그래서 좀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로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나라 미래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잠깐 한 10년 안에 불꽃이 이렇게 터진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69년생인데 네. 저희들이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이제 저희가 100만 대군이잖아요. 네. 한 해 태어난 사람이 100만 대군이고 대부분 또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우리가 공공 위생이 좋아져가지고 그 소독차 따라다니던 세대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저희 X세대들은 이제 그런 세대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민연금 받으러 가면 큰일 나니까 그 전에 국민연금 개혁하면 또 뭐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국민연금을 한 70대에서 받겠구나 각오하고 있어요. 아마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질 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든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마냥 나쁘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인 뭐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둥 뭐 이거는 확실하다는 둥 하는 사람들을 일단 저는 사회과학자로 안 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건데 100%가 어디 있어요. 100%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도 계속 불확실할 거라는 거. 그게 세상에 확실 네. 가장 확실한 건 미래가 불확실할 거라는 게 확실하지. 네. 어떻게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기대 수명 100살 될 가능성을 100% 부인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80까지 일해라라는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인구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일을 더 오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전철 타고 특히 노역자칸 가면 옛날 같으면 저는 앉을 수 있잖아요. 아니 55세인데 네. 만 55세인데 네. 아니 그 퇴직연금 인출 가능한 나이예요. 네. 앉아야 되겠다고 가보면 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도 내가 앉을 수 있을까? 못 앉을 것 같단 말이에요. 쉽지 그쵸?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노인 기준을 올려야지. 70살로 올려야죠. 네. 80살로 올려야죠.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더 나가서 AI 혁명에 로봇까지 지금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꼭 그렇게 노동력 공급이 그렇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인구가 줄면 이제 내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언제 내수 좋았어요? 줄하면 된다. 아니 그게 제가 진정하게 묻고 싶은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카드법을 붕괴된 다음에 내수 좋은 적 있어요? 내수는 지금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들 주가 보면 알잖아요. 네, 롯데쇼핑.
신세계 주가 한번 보세요. 어떤지 현대백화점. 우리나라에서 내수주 중에서 뭔가 살아있는 건 다 수출로 돌아선 기업들밖에 없고 내수 전업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는 20년 전부터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여기 힘들어라고 잠깐 반짝했던 것도 중국 관광객 때문에 반짝했고 내수 수요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내수 기업 투자하면 안 되라는 게 다 컨센서스인데 갑자기 20년 지나서 이제 내수가 더 위축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언제나 안 그랬냐. 카드 위기 후에는 계속 안 좋았는데.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뭐 문제다. 이거는 뭐 그 연금 말고 뭐가 문제냐. 국민연금 말고 네. 뭐가 문제냐. 제 이야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연금 내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되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 국민연금 본사를 해외로 빨리 보내서 연봉 200만 불, 300만 불 주고 세계 탑의 레벨에 대체자산 운용력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운용력한테는 그렇게 줄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운용력들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익률을 1%라도 올리면 이게 1000조니까 10조예요. 10조. 10조 중에 1%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1000억. 이게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게 글러먹었거든요. 운영력한테 얼마 주면 대통령보다 연봉 많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배아파니즘이 한국은 기본 장착돼 있는 나라라 네. 이건 전 개혁 안 된다고 보고 네. 개혁 안 되면 남아있는 방법이 뭐냐면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싫으면 미리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저는 지난번 방송에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현금을 좀 주자. 예, 1인당 1억씩 주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그 GDP가 2000조가 넘었는데 1년에 그 20만 명 태어나는 애들한테 1억씩 줘봐야 20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GDP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부족하다고 뭐 그것도 주기 싫어하면서 그거 평정 예산 안에 넣으면 그냥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소득 하위 70%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1억 5천 주면 20조 충분하잖아요. 그거 당장 주는 순간 출산율이 정말 그래도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한 10년만 시행해보고 200조밖에 네. 안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큰데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라든가 교육청 교부금 보시면 입이 어우 찢어지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이 없어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거고 결국 정치의 실패인데 좀 합시다. 나라 망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보면은 출산율도 이제 고소득 가정이 더 많이 낳고 예. 예, 소득이 낮으면 안 낳고 이렇게 하기 저희 때문에. 고객님들은 뭐 다 3명 4명이에요. 저희 자문 상담하러 오시는데 4남매도 받고요. 한 명 있는 집은 좀 드물고 대부분 2명 3명 이상이에요. 부유하신 분들은 이혼율이 낮다며요. 그렇죠. 사실 가정의 화목하잖아요. 상당수가 돈 문제 때문인 것인데. 화목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더 잘 살고 운영을 좀 잘하셔서 노후 걱정 없으시면 우리나라 출산율도 다 회복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돈 주는 게 이게 합의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갈 돈을 뺏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세가 지금 힘드니까. 증세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환을 시키기는 참 어렵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세할 때가 담뱃세하고 주류세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하나 좀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이 지금 줄고 있으면 그 초등학생한테 가는 예산을 어찌됐든 뭐 저출산으로 뭐 넣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학생 1인당 지금 2,500만 원 쓰나 그래요? 1년에요. 네, 차라리 그걸 우리한테 과외비로 주면 애들 성적이 더 올라갈 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잖아요. 교육청 창고에 PC가 네, 산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뭐 애들한테 뭐 돈을 뭐 계속 뭐 돈이 남아가지고 뭐 돈도 주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없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줄 게 아니라 이제 애를 낳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없는 애들한테도 줘야죠. 아니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도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20.9%를 그 우리나라 일반 예산의 20.9%를 교육 네, 예산에 아니, 자동 배정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도 한 5% 성장하잖아요. 아니 네. 인플레 2%에 경제 성장률 3%. 작년은 인플레 3%에 경제 성장률 1.몇%. 아무튼 이래서 계속 5%는 외형이 성장하잖아요. 경제가 외형 성장률 5%가 계속 찍히는 나라에서 그 말은 교육 예산이 5%씩 계속 늘어나는 건데 계속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그럼 1인당 나중에 예산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보니까 1억을 얼마 있으면 돌파하더라고요. 애들 1인당. 이 인구대로 가면. 정말 타당한 일이에요. 그걸 뺏기기 싫어하니까. 다 밥그릇 문제죠.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밥그릇이 안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할 때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할 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말 못 듣잖아요. 왜냐면 오르면 다 좋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가가 오르는 걸 그 시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재수 없는 이야기하면 찍히잖아요. 찍히잖아요. 뭐 닥터 둠 소리나 듣지. 그러다가 한 번만 틀리면 잘리잖아요. 맨날 쟤는 장 빠진다고만 하다가 틀렸네? 잘 됐다. 치워버려. 그러니까 저도 자문사 그것도 앱 기반의 자문사 하니까 금융기관도 별로 눈치도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나라님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우리 부익남 채널에 와서 네. 부동산이 되네 안 되네 저출산 대책을 세우네 마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입장이 저도 어떤 공공부서나 어떤 데 있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 못하겠죠. 결국에 이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사실 이 사회의 어떤 흐름도 바꾸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작동을 좀 잘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잠깐 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해외 자산을 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들 많이 사고 계시는데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해서 뭐 손해봤다 이런 분들 요즘 많이는 없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워낙 또 잘해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당분간도 계속 좀 미국 주식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죠. 당분간이라는 건 한 반년 정도? 반년 올해 정도? 정도는? 반년 정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이번 장이 대세 상승장이다 소리를 안 하냐면 일단 대세 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폭락하는 징크스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장이 좋긴 좋은데 최근에 미국 장도 그렇고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버블기도 좀 보이고 보면 하반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 쉬고 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 보여서 걱정인 거고 그러고 안 쉬고 달리기 시작하면 결국 넘어지잖아요. 뭐 전쟁 때문에 넘어지든 뭐 어떤 요인이든 우리가 생각 못한 데서 코로나가 터지든 해서 넘어지잖아요. 한번 네. 그 넘어질 때가 되게 아프거든요. 버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일어나기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사실 장은 좋은데 저라면 리밸런싱 아, 미국 주식 좀 팔아서 못 오른 한국 주식이나 또 한국 부동산 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 자산의 어떤 배분 같은 건데 이게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나눠 놓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특히 뭐 맞벌이 부부라고 해봐야 뭐 한 1, 2억 정도 모아놔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그 정도 돈 가지고 리밸런싱하고 뭐 자산 배분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을 살 거냐 아니면 아예 부동산 살 거냐 이걸로 양자택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윳돈 생기면 뭐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금융자산이 좀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 올해는 부동산이죠. 그런 짤도 막 돌더라고요. 막 다들 뭐 부동산 뭐 지금 상승했다고 하지만 뭐 엔비디아니 뭐 다른 거에 비하면 거의 안 올랐다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죠. 오히려 차라리 지금 덜 오른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GDP는요 1년에 5%씩 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GDP는 더 빨리 늘겠죠. 왜냐면 근로자 1인당 소득은 더 빨리 늘겠죠. 네. 왜냐면 퇴직자가 많은 데다가 경제 전체 인구는 주는데 경제 외형은 5%씩 느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값이 한 2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소득 대비 10%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값이 2020년 집값이에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4년, 만 4년이 이제 더 지나가고 있죠. 네. 5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5년에 25%는 소득이 올랐을 거라고 더 올랐죠. 사실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그러면 2020년에 버블이 발생하기 전에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지금 25%에서 3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면 부동산이 되게 매력 있죠. 왜 자꾸 그렇게 반포만 보냐고요. 거기는 네. 다른 세계라니까 맨하탄이야. 압구정, 뭐 반포, 또 어디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도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값이 어디랑 비교하는 동네냐 하면 맨하탄이나 아니면 동경의 미나토구랑 비교하는 거지. 니뽕기 힐스랑 비교하는 거지. 그 글로벌 부자들의 눈에서 볼 때 이게 싸냐 비싸냐로 가는 지역이지. 자꾸 거기 가격을 갖고 남들 설명하고 버블이네 마네 그러면 속만 상하지. 중요한 건 서울의 중앙값 네. 경기도의 중앙값 아파트 그럼 10억에 6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6억도 사실 안 되지만. 15% 20% 내려온 가격이죠. 사실. 거기에 그 고점에서 내려온 가격인데다가 지난 5년 올해까지 뭐 내년 이맘때 연봉 또 오를 텐데 월급쟁이 입장에서 내년 연봉 협상은 오를 거 아니에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은데. 네. 자 그러면 2020년 가격이거나 19년 말 가격이면 30%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건데 그중에 좋은 거 없으면 한국 부동산 살 팔자가 아닌 거고 한국 부동산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미국 리츠 ETF 사면 되잖아요. 이건 뭘 자꾸 그렇게 뭐 이게 싸네 비싸네를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은 피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내재 가치를 갖고 부동산 설명하는 건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인 거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내재 가치 가지고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피어 밸류 이 옆 동네랑 뭐 소득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연봉 올랐고 내년 연봉 오르는 게 기대되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뭘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장인가. 2021년 이럴 때는 고민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포네 뭐 이런 데는 정보점 넘은 거 인정하고 거기 말고는 못 올랐잖아요. 대부분 그냥 폭락한 상태에서 옆에서 그냥 이제 거래가 좀 찍히는 정도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뭘 그래 고민해요. 자기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과거 대비해서 고점에서 한 20% 빠졌고 내 소득이 2020년 대비해서 한 20% 진짜 올랐다고 생각되시면 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도 내린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 가격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소득이나 뭐 이런 거의 인상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명목 가격이 빠지는 건 이제 일본 꼴라나거나 중국 꼴라는 거고 명목 가격이 빠진다라는 건 사실 자산 시장에서 이거는 호러블한 이야기잖아요. 절대 가격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급박한 경제 위기 때나 벌어지는 일인 거지. 결국 집값이라는 것이 못 올랐어요. 그럼 빠진 거잖아요. 소득 대비. 횡보하고 있는 게 사실상 빠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거죠. 그렇게 보면. 소득 대비해서 보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이제 부동산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반포나 뭐 이런 데들은 전고 좀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 이게 지금 똘똘한 한 채의 어떤 양극화 현상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지 나머지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나머지들도 이제 어차피 명목 가격은 뭐 그대로 횡보하는 게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라는 건 결국 한국의 상위 20%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득 전망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은행들 이런 점포들까지 포함하면 공기업들, 공무원들, 전문직까지 하면 대략 이제 상위 20% 가구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노리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의 소득은 결국 경제 성장에 연동되거나 경제 성장보다 높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올해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게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출 좋은 거 이제 부인 아무도 못 하잖아요. 수출도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고용도 요새 늘고 있는데 뭐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료 등등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거 해당 사업장은 피를 토하겠지만 제가 그거 분양 안 받은 다음에야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사업장들 때문에 앞으로 공급은 거의 영혼을 향해서 갈 텐데 또 그 사업장들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자산시장에 가격의 추세를 좌우하는 게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50등이 아니고요. 20등이란 말이에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뼈를 때리게 돼서 죄송한데 20%부터 50%까지는 이제 대중투자자라고 부르는데 이분들까지 시장이 뛰어들면 이제 꼭진 거죠. 예,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비싼데 이러고 있을 때가 좋은 때죠. 아니 왜냐면 요즘 또 오늘도 오르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 그건 극히 일부 지역이라니까 극히 일부 지역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막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데 또 막상 또 내가 우리 동네는 또 아직 안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가는 데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뭐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처럼 다른 데들도 좀 올라갈 확률이 좀 키 맞추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건 아니고 인구 감소하는데 네.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데 키 맞추기는 이제 끝났어요. 아, 그 말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키 맞추기는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T밸리를 봐야지. 특정 지역만. T밸리에서 가로가 9호선 라인이고 세로는 수인분당선 아니면 SRT 라인 타고 가는 그 네, 남쪽인 거지. 네. 수서선이죠. 죄송합니다. 경보선 계신 분들. 수서선에서 이제 깡가지를 더 뻗치면 신분당선처럼 신안산선이 지금 생기니까. 또 북쪽으로는 별내선 정도 희망이 있다. 그 이외에는 과연 일자리가 늘어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또 부자들이 돌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거 이외에 자꾸 여긴 싸니까 싼 거 말고 대안이 없는 지역은 피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왜? 아까 이야기했던 65세 넘어서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눈에 차야 되니까. 또는 그분들의 자녀 세대 눈에 차야 되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대증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거는 당장은 아니에요. 10년 뒤. 75세 때 증여하신다니까요. 아, 그 정도 돼야. 왜냐하면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대중년 시대는 희망이고요. 조금씩 중요해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중년은 일본 보니까 지금 일본이 대중년 시대거든요. 그래서 47년생들이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 무라카미 하루키 그 세대가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인이죠. 그리고 올해 78이에요. 지금 대중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일본에서는 그 대중년 시대 때 뭐 부동산 쪽은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 타워 맨션 가격 분양가가 한 해에 30%씩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건 완전 핵심이죠. 네, 3-4년 만에 다 더블 났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르거든요. 왜 그럴까? 중요받은 돈 가지고서 어디 오르는지 다 찍어줬으니까. 컴팩트 시티. 그 도시를 확대하는 스크롤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끝났고 핵심 지역에 위를 올리는 용적률을 올리는 그게 2005년부터 일본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고이즈미 때 도입해가지고 네. 컴팩트 시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신도시를 그때부터 안 짓고 전부 도심 재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동경역 뒤편 긴자로 가는 길들 한번 네. 여행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그 긴자 넘어서 도요스 지역까지 네. 쭉 이어지면서 고토구까지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아 이거 상해인가? 근데 상해보다 더 세련되고 왜냐면 건물은 일본이 잘 지으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전 세계인이 지금 사겠다고 다 줄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죠. 일본보다 인구 감소가 20년, 25년 정도 늦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상기 신도시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뭐 어떻게 채울지 저는 기대하면 안 되고 그런 신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된다. 핵심은 도심 재생이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땅으로 넓히기보다는 사실 좁혀가지고 거기 살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친환경이잖아요. 더군다나 네.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전신주 하나를 놔도 비용이 많이 들고 주차장도 지하로 파면 될 걸 그걸 온 천지 지상을 다 주차장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도로도 옆으로 끝없이 확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지하철 놓으면 될 걸. 지하철이 얼마나 탄소 발자국이 적습니까? 네. 인구가 감소할 때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에너지 체계도 스마트 그리드 같이 추진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살 길인데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를 만든다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뭐 어쨌든 증여가 조금씩 될 것이고 이제 10년 지나면서 이제 폭발적인 증여가 나오고 것이고. 그게 아마 불꽃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사주려고 할 것이고 그 전부터 움직이겠죠, 그게. 네,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도심지에 있는 뭐 고층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할 것이고. 커뮤니티라는 말 한마디로 네. 요새 다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향은 어찌 보면 조식. 정해지는 게 아닌가. 네, 조식. 집에서 이제 밥 해먹고 이런 거 잘 또 안 좋아하고. 맞벌이 하시니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맞벌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성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집에서 뭘 해먹는다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배달이 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밥 해주는 아파트가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밥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세대수도 확보도 그렇죠. 돼야 되니까. 핵심이 바로 네. 짚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니면 뭐 아주 비싼 동네여서 세대수가 적어도 관리비 뭐 몇십만 원 내는 거 아무 문제가 없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지가 아니면 웬만해서. 그래서 대단지 위주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아파트.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이러려면 지은 지 10년 안쪽 또 대단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봐도 여기 살고 여기서 며느리 사위를 인사하고 싶은 브랜드. 그 동네가 브랜드인 지역들. 이런 건 당연히 30억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 지역의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빼야죠. 브랜드를 빼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지를 빼든 신축을 빼든 하면서 이제 비슷한 라인에서 하나씩 빼면서 가격의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거고 저는 지금 장이 그 두 번째 하이어라키를 향해서 가는 장이라고 보는 거죠. 셋 중에 하나는 빠지지만 그래도 여기 이게 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지들로 가겠죠.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들이 지금 그 상황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재건축되면 그렇게 될 어쩌면 최상위 지역들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럼요. 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자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해외 부자 숫자까지 여기 가세가 하는 거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이제 4월에 사전투표를 마치고 일본을 가서 집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미리 이야기를 다 하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제 당연히 제일교포분한테 갔죠. 가서 얘기 쭉 네. 하는데 이 집은 누가 사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중국 사람이요. 딱 그냥 답이 나와요. 이거 엄청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싱가포르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일본 동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국은 안 오겠어요? 밴쿠버만 꼭 가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동경으로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외국인 특히 뭐 중국인들이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 매수세가 뭐 높지는 않은데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냐고.
좋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동경보다 좋은 점이 일단 동경에 차 몰고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시인데 우린 그래도 주행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차는 그래도 다닐 만한 도시. 두 번째로 일본에 가서 보면 그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타워맨션이라는 거와 일반 주택사의 간극이 엄청 큰데 비해서 그렇죠. 우리는 아파트 나라니까 살 만한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면 또 무엇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률이 높으면 높지 낮진 않으니까 여기 사놓으면 포텐은 결국 근로자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집값의 포텐이잖아요. 그 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낮잖아요. 일본은 저평가됐다 올라오는 거지만 우리는 뭐 고평가됐다가 적정가치 정도로 내려오거나 그 밑으로 지금 가는 중이니까 우리 집값이 더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외국인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갖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라고 언제 외국인이 사서 집값 올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결국에 그 가격이 오르는 어떤 추세가 보이는데 뭐 핵심 지역이다 이러면은 또 외국에서 투자 수요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도 충분히 있는 가능하지 않나. 그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증여의 시대랑도 맞으면서 뭐 또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결국에 어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뭐 차라리 뭐 이거 정리해서 서울의 핵심 지역들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지방 주택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이대로 하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철도 놓고 공항 놓으면 정말 거기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니죠. 그거는 부두교 정도에 불과한 네. 신앙에 불과하다고요. 그 철도 놓고 공항 지을 돈을 중앙정부한테도 받을 텐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학교에 학생들 창업비용을 대주면 향토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게 그 돈 10조 20조를 가지고서 창업하는 사장님들한테 5천만 원씩만 대줘도 물론 절반 떼이겠지만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네카오 비슷한 거라도 나오고 네카쿠랩에 비슷한 거라도 나오면 거기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쓰는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세컨드 하우스 타겟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전원 또는 좋은 경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경치가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또는 경치가 받쳐주는 데를 차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지역들은 사실 세컨드 하우스를 붐을 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미국의 플로리다가 뭐가 거기가 일자리가 많아 그렇게 집값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은퇴자들이 서울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말엔 서울에 있고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또는 자녀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중에는 예를 들어 속초 가서 살겠다. 목포 가서 살겠다. 부산 가서 살겠다. 아니면 경치 좋은 단양 가서 살겠다 등등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수요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지방이 힘들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찾는 지역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였고요. 아까 일자리 늘어나는 지방들은 노내입니다. 지방 소멸에서 노내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뭐 집을 또 하나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드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이제 집 살려고 하면 또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뭐라고 좀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네, 몇 년에 지어진 아파트냐? 신축이다. 아, 신축은 중요하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무관하게 비쌌잖아요. 네. 이제 사실 신축 프리미엄이 이렇게까지 광풍이 불게 된 게 진짜 참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희소하면 비싸집니다. 아주 희소하면 비싸진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럼 신축은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몇 년에 지어졌냐를 꼭 보시라는 게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좀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싸다고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포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인가. 이게 안 되는 지역도 되게 많거든요. 90년대에 인허가 받아서 입주가 2003년 정도까지 입주하신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꼭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4년 5년에 입주한 아파트랑 그 이전에 했던 아파트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거 공부를 좀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한국인들이 선택할 그 지역이나 그 아파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단순히 싸다고 사면 안 된다. 싼 건 싼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저는 거. 양극화의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에 좋고 비싼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또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싸다고 덥석 사는 건 또 좋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또 뭐 세계 경제부터 뭐 부동산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